네, 테니스 공 두 개 준비하셨죠? 지금부터 이너머슬, 자세 유지근을 테라피하는 마사지 요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테니스 공 하나를 오른쪽 엉덩이 밑에 깔아주실게요. 자, 그리고 반대 다리는 쭉 뻗으시고요. 테니스 공이 있는 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줍니다. 엉덩이 가장 볼록한 부분에 테니스 공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숨을 마시고 준비하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눌러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안에 허벅지 머리가 딱 껴있는 이 부분이 엉덩이 관절이거든요. 엉덩이 관절 안쪽에 허벅지 뼈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엉덩이 회전근이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서 한 번도 스트레치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피로감이 쌓여있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시원하면서 아픈 느낌 드실 텐데요. 우리는 잘 움직이려고 지금 마사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의 움직임의 방향대로 다리를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자, 6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해주시고 지그시 눌러주셔야만 경직이 풀린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아프실 때는 누른 자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더 효율적이세요. 자, 양쪽 무릎 구부리시고요. 오른발의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그리고 체중을 테니스 공이 있는 쪽으로 실어줍니다. 자, 그럼 벌써 안쪽에 있는 타이트한 근육이 느껴지시는데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여기에 신경 옆에 이상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좌골신경통 같은 느낌이 드시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엉덩이 근육도 이완이 되면서 관절의 움직임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플 때 자칫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호흡의 리듬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산소와 혈액순환이 함께 간다라는 거. 그래야지 다친 근육 그리고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움직이지 않던 모든 근육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아프실 거고요. 그렇지만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엉덩이 안쪽만 잘 풀어도 허리가 굉장히 편안하심을 곧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엉덩이 뒤쪽 근육이고요. 그 근육 안쪽에 있는 깊은 근육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엉덩이 전체적으로 지금 마사지 하시고 계시고요. 자, 이제 다리를 내려놓고 중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측면, 허리띠 바로 아래쪽, 옆쪽 근육, 다리의 움직임이 시작된 엉덩이 관절의 위쪽 부위에 공을 놓으시고 두 무릎을 쓰러뜨리시듯이 오른쪽으로 체중을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또 다른 통증이 느껴지시죠? 네, 한 발로 버틸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런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요. 걸을 때마다 이쪽 근육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부위라서 피로감을 지금처럼 풀어주시는 겁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셔도 되고요. 너무 아프실 때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지금처럼 움직이시면서 반복을 6번에서 8번 정도 해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통증과 시원함이 공존한 상태에서 다리와 엉덩이의 연결 부위의 근육들을 자극을 했는데요. 테니스 공을 빼신 다음에 두 다리를 한번 뻗어 보실게요.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한번 누워 보실래요? 자, 오른쪽 엉덩이는 마치 엉덩이가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가벼우실 거고요. 게다가 허리까지 굉장히 편안하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리를 움직여보시면 오른쪽 다리는 굉장히 가볍고 아직도 반대쪽 다리는 천근만근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근육을 깨운다라는 게 몸을 이렇게 대사가 잘 되게 해서 편안하게 하신다는 거. 자, 반대쪽 엉덩이도 함께 하실게요. 자, 공을 엉덩이 중앙에 놓고. 자, 무릎을 반대쪽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듯이. 그러니까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공을 누르듯이 오픈. 그리고 다시 제자리.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눌러줍니다. 점점 공이 엉덩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힘을 빼주셔야 돼요. 지금 속에 있는 근육들을 터치하면서 그 안에 있는 피로감과 경직을 푸시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겉에 있는 단단한 근육이 긴장을 계속 하고 계시면 테니스 공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경직이 많이 되신 분들은 공이 어디에 있던 지금 다 시원하고 아프실 거예요. 엉덩이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 한 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평상시에 양반 다리가 힘드시거나 요가할 때 가부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치를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죠. 자, 반대쪽 무릎 접어서 세워주시고요. 발목을 무릎 위에 걸쳐줍니다. 테니스 공이 있는 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자, 집중적으로 테니스 공을 굴려주세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여기에 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죠. 네. 근육이 경직되면 신경까지 같이 유착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근육이 경직되지 않게 속에 있는 근육이 뻣뻣해진다는 건 결국 겉에 있는 근육과 밸런스도 깨져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불편함을 만들 뿐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세요. 운동하는 모습이 더 멋있고 걸어다닐 때 더 젊어 보이시려면 지금처럼 엉덩이 근육을 깨우면서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신다는 게 필수입니다. 자,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시고요. 자, 엉덩이 측면 중둔근. 예. 자, 이쪽 근육이 약화되거나 경직되지 않게. 예. 일을 안 한다는 건 약해져 있다는 거겠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체중을 왼쪽으로 쓰러뜨리면서 측면 근육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굉장히 많이 뻣뻣할 때는 가만히 누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풀리고요. 천천히 풀리면서 혈행이 좋아지면서 산소도 지나가고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러니까 젊은 근육, 몸이 젊어지려면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촉촉하고 쫀쫀해지려면 딱딱하지 않게 스트레치나 마사지를 통해서 부드럽게 관리하신다는 거. 관절이 뻣뻣해지면 움직임이 뻣뻣해지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보기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겠죠. 통증을 호흡, 내쉬는 호흡으로 다 녹여주세요.